있죠. 여기서 밑에서 두 번째 파이 그래프 툴이 왠지 그 비슷한 썸네일처럼 보여요 지금. 그래서 파이 그래프 툴, 자 얘를 켜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? 자 빈 공간에다 클릭 한번 해볼게요. 하면 우리 그 도형 만들 때처럼 어느 정도의 사이즈로 할 건지에 대한 그게 나와요. 어차피 이후에 수정이 가능하니까 일단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. 오케이. 자 그러고 나면 이렇게 수치를 치도록 나오죠. 자 처음에 저는 저기 보니까 14%, 첫 번째 칸 14, 두 번째 칸 2, 세 번째 49, 네 번째 35, 35 해서 만들어 볼게요.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. 됐죠? 처음에 14를 여기다 넣었더니 처음 시작하는 점이 이렇게 돼서 모양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일단 퍼센트는 맞으니까 얘를 나중에 돌리거나 하면 되니까 이렇게 일단 만들게요. 자 그러면 이런 툴의 특징들이 뭐냐면 얘네들이 처음에 생성하면 그룹화 돼 있거든요. 그러면 얘네를 우클릭하면 이 세부 속성이 나오니까 컨트롤 시프트 G를 통해서 뭐라고 나오잖아요. 그럼 이제 여기서 yes를 하면 이 도표가 아니라 도형 형태로 바꾼다 뭐 그런 식의 의미거든요. 그래서 yes를 할게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왔죠. 그러면 여기서 ungroup, ungroup 안 나올 때까지 ungroup을 계속 해주면 이렇게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도형처럼 돼요 얘가. 그러면 여기서 색깔을 저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.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회색이지만 뭐 이쪽은 노란색, 아웃라인 없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뭐 파란색, 여기도 스트로크 없애고 그 다음 거 여기는 회색, 저랑 비슷하게 맞춰볼게요. 회색, 그 다음에 스트로크 없애고 그리고 그 밑에 거 여기는 붉은색으로 해서 얘도 스트로크를 없애볼게요.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. 사이즈 같은 것도 조절 가능하고 여기서 회전을 해주면 이렇게 모양도 아까 것처럼 비슷하게 맞출 수 있겠죠. 자 그 다음에 어차피 얘네는 조금씩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뜨려 놔도 되겠죠.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떨어뜨려 놔도 되겠죠. 그러고 나서 다 수정이 되셨으면 그룹 하시고 그 다음에 이펙트에서 3D에서 익스트루드 앤 베벨로 이렇게 입체감을 줄 수 있겠죠. 오케이 됐죠. 그 다음에 얘네를 익스팬드 어피런스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쓸 수 있어요. 여기서 저런 식으로 표니까 뭔가 수치값을 좀 입력해주면 더 그럴싸해 보이잖아요. 그러면 저기 있는 도표대로 텍스트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. 그래서 이쪽에 선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쪽 라인은 이렇게 하나, 그 다음에 위쪽 하나, 이렇게 하나, 이렇게 하나, 그 다음에 여기서 텍스트를 쳐서 칠 수도 있겠죠. 49%. 자 그리고 이 선을 이렇게 예시처럼 도트화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? 윈도우에서 스트로크 패널 가보시면 여기 대시 라인을 체크해 주시면 되죠. 12피트면 여기가 공간이 너무 크니까 많이 줄여볼게요. 한 2피트 그러면 이 정도로 이런 느낌이 됐네요. 여기도 대시 라인으로 하시고 2피트, 얘도 대시 라인, 얘도 대시 라인 이렇게 줄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입력값들을 바꾸면 되겠죠. 얘를 2%, 이게 우리가 입력할 때 퍼센트를 입력하고 들어와서
이 2%에 딱 맞는 양만큼만 얘가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굳이 도형은 저기서 추가적으로 뭔가를 바꾸거나 할 필요는 없겠죠. 자, 그리고 하시다가 뭐 예를 들어서 내거 색깔이 잘안 나온다, 도큐먼트가. 그러면 여기서 위쪽에 여기 도큐먼트 컬러 모드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겠어요? 여기가 뭐 다른 걸로 되어 있는지. 이렇게 해주시고, 자,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35%. 그다음에 324.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만들 수 있겠죠. 자,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.